서울시 SH공사는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세택에서 주거복지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에서는 주거복지 주재관, 홍보관, 주거복지센터 부스 등이 마련돼 있으며 현장에서 임대주택 입주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SH공사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와 주거복지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거복지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K-POTIP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기업들이 어떤 일을 보고 직원 흔들고 이게 노란 창으로 되어 있는 그 주민들이 조그맣게 다 진열했어요. 네. 행복한 서울 2015 주거복지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SH공사는 올해를 주거복지 원년으로 삼고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SH공사가 그동안 해온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를 총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좋은 축제를 마련해 주신 SH공사 변창흠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서울 2015 주거복지 페스티벌이 진정 행복한 서울의 문을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페스티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